안녕하세요. 오늘의 첫 번째 영상은 다은님께서 수입하신 레오파드 개코를 루팡하는 영상을 찍으러 왔습니다. 지금 여기는 더주의 비밀 공간이고요. 지금 제가 몇 개의 아이들을 좀 컨택하기는 했는데 이 아이들은 바로 왓쥬로 가서 축양이 시작될 아이들이에요. 그래서 이 아이들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해요. 첫 번째로 이 아이는 그 다은님의 영상에도 나온 디아블로 블랑코 아이입니다. 너무 이쁘죠? 보자마자 너무 반해가지고 네, 이거는 바로 가져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매장으로 가져갈 거고요. 아! 입 벌린다! 들어가자! 들어갑시다! 하고 여기는 터그스노우. 저는 터그스노우는 지금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오늘의 도우미인 지금 본점에 세율씨와 함께합니다. 좋아해주세요. 좋아! 이거는 어떻게, 스노우 계열인가요? 네, 스노우 네. 계열입니다. 스노우는 세 개가 있는데, 네. 그 중에 한 종류인 터그 스노우예요. 이거 좀 꺼내서 보여드려야 될 것 같다. 아니, 무늬가 너무 이뻐가지고, 이 아이들은, 제가 개인적으로 키우고 싶은 아이들이에요. 지금 이 아이들은 바로 이제 메이팅이 들어가도 되는 성체급 아이들이죠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안녕. 그 다음에 좀 이거는 나중에 보여드리고 여기 먼저 보여드릴까요? 블러드 에머린 그룹. 네. 예. 블러드의 에머린 그룹이고요. 네. 대체적으로 애들 색깔이 다 짙어요. 그래가지고 뭐 그룹으로 하기 좋은 아이들입니다. 네. 그럼 혹시 이 아이들의 후사가 나온다면 똑같은 색깔로 다 나오겠죠? 너무 이쁘겠죠? 얘네보다 더 좋은 애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. 이 아이는 아직 타이피가 아직 다 못 벗어서 얼른 데리고 가가지고 습하게 해준 다음에 타이피를 빨리 벗겨내야 될 것 같아요. 다음에 여기는 랩터 그룹이네요. 네. 트램퍼. 네. 어머, 이게 봐요. 굉장히 퀄리티가 좋죠. 세상에. 이거는 암컷 주저 메일이라고 써 있는데 수컷 아닌가요? 수컷인가요? 일단 왓쥬 가서 잘 봐야겠어요. 얘가 암컷이에요. 아, 그럼 수컷인가 봐요, 그죠? 네. 저희가 지금 다 이거는 그룹으로 짜놓은 아이들이라서. 근데 퀄리티가 굉장하네요. 얘도 까줘요. 네. 얘도 탄젤로. 하고 나온다. 나오면 안 돼요. 따로 얘만 데려가시면 이득이에요.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, 지금? 다 알까요? 들어가 주세요. 네, 들어가 주세요. 우리는 왓쥬에서 만나요. 이거 꼬리. 그 다음에 여기는 알비노, 트램프 알비노, W 알비노, 알비노 그룹이네요. 이것도? 네, 트램프 네. 알비노 그룹입니다. 저렴하게? 저렴한 퀄은 아닌 것 같은데, 그죠? 일단은 이 아이가 저렴하진 않아요. WI. 네. WI가 모프가 들어가면 좀 가격이 있는 것 같아요. 제. 일단은 퀄리티가 좋아짐에 따라서 얘네들은 분양가가 아주 그렇죠. 높아지죠. 근데 아이들이 축양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따로 가서 얼른 먹이 부침을 해봐야겠어요. 네. 다음에 이 아이들도 설명해 주세요. 이거 굉장히 색깔이 쨍하네요. 네. 이 아이들은 쨍한 텐저린을 위해서 제가 아무렇게나 짜본 그룹입니다. 아무렇게나라니요? 네, 생각을 많이 했어요. 네. 네. 저희는 아무렇게나라는 그룹은 안 가져갔고. 그리고 이 아이들은 지금 그냥 개별적으로 가져가도 네, 잘 될 것 같은 아이들이에요. 좀. 그다음에 요거도 벨라인 색깔 너무 잘 나왔죠. 이것도 네. 따로. 그다음에 요거 블러드 이니그마 이것도 따로. 네, 이것도 따로. 혹시 이런 아이들을 개별적으로 붙였을 때 다른 좋은 목표들이 있을까요? 이 아이는 레이다랑 붙여주면 되고요. 레이다랑 네. 네. 이 아이는 레이노터, WI라든지 그런 아이들이랑 붙여주면 좋고요. 네. 블러드 이니그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블러드 같은 애들이랑 붙여주면 돼요. 네. 그리고 벨라인도 설명해 주세요. 벨라인은 지금 색이 진하게 잘 들어갔어요. 그래가지고 볼드그룹이랑 붙여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. 네, 볼드그룹이랑. 그래서 지금 이 아이 둘이 제가 솔직히 좀 위험을 감수하고 가져가는 아이긴 한데 본점에서도 너무 지금 세율씨가 탐내는 아이들이에요. 요 아이들 눈으로 봐도 너무 색깔이 이쁘게 잘 올라와 있는 아이들이라
고가의 목표긴 한데 그래도 맛주로 데려가겠습니다. 이 아이들 설명 좀 해주세요. 이 아이는 블러드의 베리랑 이클립스였나? 네, 네 이클립스 그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블러드 레이다 그런 그룹을 만드는데 쓰일 거고요. 그리고 캐롯이 아주 잘 채 있어가지고요. 네. 색깔도 이쁘고. 네네네. 그래가지고 1:1 그룹으로 맞춰져 있습니다. 네, 요거는 암컷 수컷 1:1 그룹이기 때문에 요렇게 같이 그룹으로 맞춰가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. 근데 아직 암컷이 메이팅이 가능할까요? 좀 작아서 괜찮을까요? 암컷 이 정도면 적정 사이즈예요. 적정 사이즈인가요? 아, 그러면은 요거는 바로 가져가시면 베란만 오면 바로 메이팅 할 수 있군요. 아, 근데 색깔이 워낙 잘 올라와 있는 아이들이라 정말 가져가셔도 후회는 안 하실 것 같아요. 예. 일단 저희가 레게도 가져가지만 가고일도 좀 한 세 마리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. 그래서 가고일도 보여드릴 겸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. 같이 넣어주세요. 근데 이번에 들어온 아이들이 거의 다 약간 빨간 계열의 아이들이 들어와서 가격은 좀 더 많이 나갈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어머머머머 키워서 만약에 예쁜 걸 원하신다면 이런 아이들이 좋으실 것 같아요. 굉장히 활발하죠? 네. 근데 가고일은 눈으로 봐서 굉장히 예쁜 라인들이 고가이긴 하더라고요. 제가 봐도. 근데 이번에 아이고 수입이 저는 왜 항상 이게 힘들까요? 얘는 진짜 예쁘다, 그죠? 메이준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? 예쁩니다. 이쁘죠? 네. 제 눈은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요 아이도 다흥님 영상에서 나온 아이예요. 왓쥬로 가져갑니다. 짜잔! 너무 이쁘죠? 정말 그냥 개인적으로 키워도 될 것 같은 아이예요. 너무 컬이 좋아요. 자, 들어가 있으렴. 사실 제가 레게 공부를 꾸준히 하고는 있는데 레게 목표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앞으로 그 본점에 세열 씨와 함께 많이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세열 씨 수원점 많이 오실 거죠? 아니요. 아니라니요. 내라고 해주세요. 적당히 가겠습니다. 네, 적당히. 이 아이들은 지금 저희 가오픈 날짜인 월요일부터 판매가 가능할 것 같고요. 가오픈 날 많이 와주시면 감사해요. 사실 월요일에 가오픈을 해서 다들 회사원이시고 학생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저희가 큰 기대는 안 하지만 오시는 분들에게는 따뜻한 미소와 굉장한 웃음으로 제가 반겨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저희는 지금 왓쥬로 출발해서 아이들 세팅을 해주고 난 다음에 라이브 스트리밍 이따 저녁에 킬게요. 사실 어제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오늘 더주로 출근했다가 왓쥬 출근이 조금 늦어졌는데요. 이따 라이브 스트리밍에서 봬요. 네, 다시 주바해주세요. 다같이 주바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네,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더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